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드래곤 소드 데디케이티드 서버 최적화와 비용 절감 사례를 발표하게 된 하운드 13의 엔진 프로그래머 김영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액션 RPG 게임인 드래곤 소드에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어떻게 최적화하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을 하게 되었는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소개입니다. NC소프트의 리드 프로그래머로 메카닉 TPS 장르인 프로젝트 혼의 개발에 참여하여 2014 G스타에 출품하였습니다. 원더피플의 배틀로얄 슈팅 게임 슈퍼피플에서 리드 엔지니어로 데디케이티드 서버 최적화와 빌드 배포 성능 프로파일링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스팀을 통해 전 세계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하운드 13에서 액션 RPG 게임 드래곤 소드의 엔진 프로그래머로 빌드 배포 통합 솔루션인 DevOps를 개발하였으며 데디케이티드 서버의 최적화와 멀티플레이 동기화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세션의 목차입니다. 드래곤 소드 프로젝트 소개를 시작으로 AWS 비용을 분석하고 최적화 전략을 공유합니다. 데디케이티드 서버 성능 최적화와 네트워크 최적화, 그리고 멀티게임 세션에 대해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최적화를 통해 데디케이티드 서버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개발 중인 드래곤 소드 프로젝트에 대해 짧은 티저 영상을 보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래곤 소드는 하운드 13의 두 번째 타이틀로 개발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전작 헌드레드 소울의 스타일리시한 액션성을 효과적으로 계승하면서 오픈 월드라는 광활한 공간을 탐험하고 매력적인 동료들을 수집하며 모험을 즐기는 오픈월드 액션 RPG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밝고 화사한 판타지 배경에 스타일라이즈 그래픽으로 차별화를 두었으며 유사 장르의 다른 게임들과 달리 최대 8명의 협동 플레이를 권장하는 멀티 컨텐츠가 강조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멀티 플레이를 강조하는 만큼 드래곤 소드에서는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구체적인 최적화 사례에 앞서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비용을 분석해보고 최적화 전략에 대한 방향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AWS는 EC2 인스턴스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지만 대부분 크게 두 가지, 온디맨드 인스턴스와 스팟 인스턴스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온디맨드 인스턴스는 사용한 만큼 인스턴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임의의 중단은 없지만 스팟 인스턴스 대비 비용이 높습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미사용 EC2 인스턴스를 요청하여 EC2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온디맨드 인스턴스 대비 비용이 낮지만 5에서 20% 확률로 임의의 인스턴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요금 옵션입니다. EC2 인스턴스에 사용할 운영체제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윈도우는 익숙한 개발 환경이지만 리눅스 대비 대략 두배 정도 높은 인스턴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리눅스는 윈도우즈 대비 50% 이상 비용이 낮지만 얼리언 엔진에 통합되지 않은 라이브러리들도 꽤 있어서 직접 연동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발 환경이 윈도우즈라면 WS 등과 같은 리눅스 개발 환경을 별도로 구성해줘야 합니다. EC2 인스턴스 유형은 많은 타입이 있지만 데디케이티드 서버로 적합한 타입은 대부분 C 시리즈와 M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코어 성능, 코어 개수, 메모리 용량에 따라 여러 가지 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리전에 따라 가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코어 개수가 적을수록 메모리가 낮을수록 비용이 낮아집니다. 프로젝트 규모나 성격에 따른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필요한 사양에 따라 적절한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면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게임 접속 유저 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 마련입니다. 최대 유저 수를 감안해서 EC2 인스턴스를 정적으로 확보해 놓는다면 서버 비용 낭비가 심해집니다. AWS는 상황에 따라서 EC2 인스턴스의 수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게임 리프트, 플릿 IQ를 사용하여 접속 유저 수에 따라 인스턴스를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하더라도 온디맨드 인스턴스 혹은 스팟 인스턴스 둘 다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오토 스케일링 기능은 꼭 필수로 사용하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비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EC2 트래픽의 경우 수신은 무료이지만 송신 비용은 사용량만큼 증가되기 때문에 가급적 수신 데이터보다는 송신 데이터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AWS 비용 절감을 위해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윈도우즈보다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추천드립니다. 게임 리프트, 플릿 IQ와 같은 오토 스케일링 기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임의의 중단에 대응할 수 있다면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최적화의 우선순위는 서버당 유저 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성능 최적화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합리적입니다만 만약 메모리 사용량이 2의 n승 플러스 알파로 4에서 5기가 혹은 8에서 9기가라면 적은 메모리 최적화로도 인스턴스 메모리 스펙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5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의 경우 메모리 최적화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최적화는 송신 데이터의 총량 기준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1비트라도 낭비하지 않고 줄일 수 있으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서버당 유저 수를 증가시키는 게 비용 절감을 위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최적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하운드 13에 합류하여 처음으로 드래곤 소드 데디케이티드 서버의 CPU 성능 프로파일링을 한 결과입니다. 최적화가 되지 않은 데디케이티드 서버들은 대부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테스트 환경은 AWS C5 TX라지 윈도우로 4명의 플레이어가 40마리의 몬스터를 유지하며 전투를 진행했습니다. 데디케이티드 서버의 평균 틱은 100ms로 초당 10프레임 성능이 나왔습니다. 애니메이션 업데이트가 33ms로 최고의 병목이었고 네트워크 송신을 위한 넷 브로드캐스트가 29ms로 두 번째 병목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충돌 처리와 게임 로직 순으로 병목을 차지했습니다. 성능 향상을 위해 제일 먼저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은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액션 게임 특성상 액션 시스템은 애니메이션에 크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드래곤 소드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액션 리소스가 애닙 노티파이에 크게 의존적인 상태로 제작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작된 리소스와 액션 시스템 구조 변경 없이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찾게 됩니다. 바로 액션 인스턴스입니다. 액션 인스턴스는 애닙 노티파이 이벤트를 애니메이션 업데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로직틱에서 직접 애닙 노티파이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기존 애닙 노티파이 기반의 액션 시스템이 동작하도록 구현한 모듈입니다. 리소스를 재활용하기 위해 기존 애닙 노티파이 시스템을 그대로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고 액션 인스턴스 틱에서 이벤트 시간에 도달하면 애닙 노티파이를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예제 코드에서는 매팅마다 현재 플레이 중인 애니메이션 시퀀스로부터 애닙 노티파이 정보를 읽고 시간을 체크한 후 애닙 노티파이를 직접 호출하는 액션 인스턴스 클래스 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션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더 이상 애니메이션 업데이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액션 인스턴스 옵션이 활성화된 캐릭터의 경우 데디케이티드 서버에서는 애니메이션 업데이트를 과감하게 껐습니다. 이로 인해
액션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캐릭터의 경우 공격 충돌 판정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액션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왼쪽 그림처럼 애니메이션 업데이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의 의존적인 수입 테스트를 통해 충돌 판정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액션 인스턴스를 사용하게 되면 본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처럼 본의 독립적인 오버랩 테스트를 가지고 공격 판정을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정교한 수입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한 대형 몬스터와 플레이어 캐릭터의 경우 액션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았고 일반 몬스터의 경우에만 액션 인스턴스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애니메이션 최적화뿐만이 아니라 공격 충돌 판정으로 인한 병목도 같이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충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컬리전 성능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컬리전 체크에서 가장 큰 병목은 단연코 오버랩 테스트였습니다. 특히 오버랩 테스트 영역이 클수록 병목은 더욱더 심해졌는데요. 공격 판정과 이동을 제외하면 충돌 체크에서 대부분의 병목은 근처에 존재하는 액터들을 찾기 위해 스피어 타입의 오버랩 테스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스태틱 액터 모드를 2D 그리드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월드 그리드 2D에서 오너가 속한 그리드의 셀에 포함되는 액터와의 거리 계산을 통해 가까운 액터들을 얻어오는 방식으로 충돌 병목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에 이어 두 번째 성능 병목은 바로 넷 브로드캐스트였습니다. 넷 브로드캐스트는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각 클라이언트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후보 액터를 모두 순환하면서 렐러번트를 검사하는 과정과 이 액터의 리플리케이션 변수 데이터에 변화가 생겼는지를 살펴보고 변화가 생긴 데이터를 번치에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픈월드 레벨에 존재하는 수많은 리플리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액터로 인해 넷 브로드캐스트 최적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위해 포트나이트에 적용한 리플리케이션 그래프를 드래곤 소드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리플리케이션 그래프는 세션 전체에서 다뤄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깊게 다뤄야 할 내용이지만 본 세션은 리플리케이션 그래프만 다루는 세션이 아니기에 최대한 간단하게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리플리케이션 그래프는 네트워크 액터를 셀 단위의 그리드로 구조화하여 액터를 정책에 따라 스태틱, 다이나믹, 도너먼트, 디펜던트 등으로 구분하여 노드로 관리합니다. 전체 리플리케이션 액터를 순회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리플리케이션 그래프를 적용하면 클라이언트 연결마다 셀 단위로 렐러번트 검사를 하여 액터 순환 비용을 감소시키고 클라이언트 뷰어의 방향과 거리에 따라서 상대적인 넷 프리퀀시를 적용하여 넷 시리얼라이제이션 처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리플리케이션 그래프에서 액터의 클래스별로 어떤 정책을 사용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제 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데칼과 볼륨과 같이 네트워크 동기화가 필요 없는 클래스의 경우 NotRouted로 지정하여 액터 순환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프로젝타일 클래스는 다이나믹 정책을 지정해줘서 동적인 위치 변화에 따른 셀 정보가 갱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위치 액터와 같이 위치가 정적인 액터의 경우 스태틱으로 지정해서 불필요하게 그리드 셀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무기 클래스의 경우 리플리케이션이 필요한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NotRouted로 지정해 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리플리케이션 그래프에서는 액터 간의 종속관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제 코드처럼 캐릭터가 자신의 무기를 장착하고 해제할 때마다 종속관계를 설정 해제해 준다면 현재 캐릭터가 장착한 무기에 대해서는 렐러번트 검사 없이 리플리케이션이 가능해져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뷰어의 방향과 거리에 따라서 상대적인 넷 프리퀀시를 적용한 코드 예제입니다. 뷰어 뒤쪽에 있는 액터는 거리에 따라서 7에서 8프레임 간격으로,
측면과 후면에 위치한 경우에는 5에서 8프레임, 3에서 8프레임 간격으로 다른 넷 프리퀀시를 적용한 코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동기화에 크게 이슈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넷 브로드캐스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로직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틱 최적화입니다. 해당 옵션들은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틱 처리가 필요 없는 액터나 컴포넌트라면 BKN 에버틱을 폴스로 줘서 서버 클라이언트 구분 없이 틱 처리를 처음부터 해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만 틱이 필요한 액터나 컴포넌트라면 BeAllow tick on dedicated 서버를 폴스로 설정해줘서 데디케이티드 서버에서는 꺼주면 좋습니다. 액터나 컴포넌트가 생성되자마자 틱 처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BeStart with tick enabled를 폴스로 설정하여 틱 처리를 최대한 늦춰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setTickFunctionEnable 함수를 사용해서 켜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다시 꺼주면 좋습니다. 매 프레임마다 틱 처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틱 인터벌을 지정해줘서 초당 틱 처리 횟수를 줄여주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성능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전후 프로파일링 결과입니다. 최적화 전과 동일한 EC2 인스턴스 타입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4명 플레이어 40마리 몬스터에서 8명 플레이어 100마리 몬스터로 스트레스 조건을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도 평균 틱이 100ms에서 29ms로 향상되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애니메이션 5ms, 넷 브로드캐스트 11ms, 컬리전 7ms, 로직 6ms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최적화입니다. 얼리언 엔진에서는 클라이언트 이동 패킷 전송 주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게임 네트워크 매니저 헤더에 변수들이 글로벌 컨피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동 패킷 전송 간격을 줄임으로써 넷 트래픽은 줄어들지만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AWS EC2 인스턴스에서 수신 패킷은 무료이기 때문에 해당 옵션들을 제어하는 건 트래픽 비용 절감 목적보다는 데디케이티드 성능 최적화 목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클라이언트 내 샌드 무브 델타 타임 값으로 이동 패킷 전송 주기를 결정합니다. 클라이언트 내 샌드 무브 델타 타임 스로틀드는 데디케이티드 서버의 플레이어 숫자가 클라이언트 내 샌드 무브 스로틀 오버 플레이어 카운트보다 클 때 이동 패킷 전송 주기를 결정합니다. 클라이언트 내 샌드 무브 델타 타임 스테이셔너리는 플레이어가 이동하지 않거나 뷰에 변화가 없을 때 이동 패킷 전송 주기를 결정합니다. 위치 동기화를 위해 F벡터를 직접 리플리케이션 변수로 사용하거나 RPC 파라미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넷퀀타이즈 버전을 사용하면 트래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리언 유닛에 대해서 별다른 스케일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1유닛은 1cm일 텐데요. 가장 적은 트래픽을 사용하는 F벡터 넷 퀀타이즈를 사용하더라도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10km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1cm 미만의 위치 정밀도가 필요하지 않다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정교한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비트를 사용하는 10버전이나 100버전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예제 코드처럼 F벡터 넷 퀀타이즈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프로젝트 전용 FNet 벡터 클래스를 선언해서 사용하면 큰 코드 변화 없이 정밀도 변환 버전을 쉽게 교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리언 구조체를 동기화해서 사용할 때 넷 시리얼라이즈를 커스텀하게 처리하면 트래픽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까지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얼리언 구조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커스텀 트레이시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위드넷 시리얼라이저와 위드넷 델타 시리얼라이저를 True로 설정하면 넷 시리얼라이저 과정을 커스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드넷 시리얼라이저를 True로 설정한 구조체 시리얼라이제이션 예지 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피격 정보를 동기화하기 위한 히트 이펙트 인포 구조체가 있고 해당 구조체에는 피격 위치 정보와 무기 정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커스텀 트레이스를 설정해 주기 위해 Stroke Ops Type Trace를 템플릿 클래스로 선언해 주고 위드넷 시리얼라이저를 True로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넷 시리얼라이즈 함수 구현을 통해 최적화를 해 주었습니다. 피격 위치 정보는 전에 언급한 VectorNet Quantize를 사용했는데요. 이때 무조건 시리얼라이즈를 해주는 대신 넷 시리얼라이즈 옵셔널 밸류 함수를 사용하여 디폴트 값을 지정해 주면 동기화해야 될 정보가 디폴트 값과 일치하는 경우 1비트만 사용해서 동기화 처리가 가능합니다. 넷 시리얼라이즈 옵셔널 밸류는 디폴트 값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1비트를 추가로 더 사용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자주 사용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fname이나 fstring이 정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데이터인 경우 fname이나 fstring을 시리얼라이제이션 하기보다는 테이블 아이디로 관리해서 시리얼라이즈 하게 되면 트래픽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체 배열을 시리얼라이즈 할 때는 T-Array를 사용하기보다는 Fast Array 시리얼라이저를 사용하면 성능 최적화에 유리합니다. 이름 그대로 Array를 빠르게 시리얼라이즈 해주는 클래스인데요. Recent Buffer를 조회하고 비교하는 로직 없이 더티넷 항목만 9번치에 시리얼라이제이션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구조체 배열의 변수 리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성능 최적화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구조체의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는 마크 아이템 더티를, 삭제될 때는 마크 어레이 더티 함수를 호출해서 더티 마크를 꼭 해줘야 합니다. 드래곤 소드에서 Fast Array Serializer를 사용하는 Action CoolTime 클래스 코드를 경량화해서 예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Action CoolTime 정보를 가지는 구조체는 Fast Array Serializer 아이템을 상속받아서 Fast Array Serializer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액션의 CoolTime 정보를 가지는 DS CoolTime Container 클래스는 Fast Array Serializer를 상속받았습니다. DS CoolTime Container 클래스가 델타 시리얼라이제이션 처리를 하도록 Stroke Ops Type Trace 구조체를 상속받고 위드넷 델타 시리얼라이저를 True로 설정해 줬습니다. 마크 더티 처리가 실수로 누락되지 않도록 DS CoolTime Container에서 항목이 추가 삭제될 때마다 마크 더티 관련 함수를 호출해 줬습니다. 네트워크 최적화 전후 프로파일링 결과입니다. 기존 성능 최적화와 동일한 조건으로 4명 플레이어 40마리 몬스터에서 8명 플레이어 100마리 몬스터로 스트레스 조건을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송신 트래픽은 피어 기준 35kbps에서 12.7kbps로 수신 트래픽은 피어 기준 23.2kbps에서 15.4kbps로 감소했습니다. 수신 비용은 무료이기 때문에 송신 트래픽 최적화에 중점을 두었고 송신 트래픽이 60% 이상 더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적화 결과를 기반으로 인스턴스당 유저 수를 8명으로 가정하여 최적화 전후 데디케이티드 서버 비용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최적화 전에는 월간 인스턴스 비용이 $270, 네트워크 비용 $78였습니다. 유저당 월간 비용으로 계산하면 $43입니다. 최적화 후에는 인스턴스 유형을 C5X 라지에서 M5 라지로 스펙을 낮춰 월간 인스턴스 비용을 $166로 낮췄고 네트워크 비용은 $28로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에 운영체제를 윈도우즈에서 리눅스로 전환하였고 인스턴스 비용이 다시 $84로 50% 감소되었습니다. 유저당 월간 비용으로 전환해서 보면 최적화 전에는 $43이고 최적화 후에는 $24,
그리고 리눅스 전환을 통해 14달러로 줄어들어 68% 감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후에 비용이 68%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 접속자 만 명을 기준으로 월간 2억 원의 비용이 예상되어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데디케이티드 서버 한 대당 플레이어 수를 8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드래곤 소드의 특성상 인스턴스당 유저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프로세스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투코어 인스턴스 환경에서 2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방식은 성능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프로세스로 여러 개의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로 멀티게임 세션입니다. 멀티게임 세션은 데디케이티드 서버 프로세스 한 개에 N개의 게임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엔진 코어 로직과 스레드, 필수 메모리 등은 한 개의 프로세스에서 자원을 공유하고 독립된 게임 지원을 위해 필요한 필수 엔진 요소만 게임마다 생성해서 관리합니다. 보시는 이미지처럼 독립된 게임을 위한 게임 인스턴스, 월드, 넷 드라이버 등의 필수 요소 등은 필요한 게임만큼 생성 관리하고 나머지 자원은 모두 단일 프로세스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이 멀티게임 세션은 얼리언 엔진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아니라서 해당 기능을 위해서는 엔진의 많은 부분을 직접 수정해줘야 합니다. 멀티게임 세션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게임 로직 자원이 N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게임 로직에 대한 최적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게임 세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크래시나 순간적인 성능 저하인 히치에 대해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멀티게임 세션으로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드래곤 소드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DevOps 솔루션 화면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DevOps는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빌드, 배포, 테스트 관리를 위한 웹 기반 통합 솔루션으로 백엔드와 런처는 러스트, 프론트엔드는 뷰와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제가 직접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DevOps 솔루션은 개발자 누구나 쉽게 버튼 클릭 한 번으로 패키징된 버전을 릴리즈 할 수 있고 릴리즈된 버전이나 특정 버전을 지정하여 클라이언트와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업데이트하고 실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으로 내 로컬 PC에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실행시켜 매칭 서버가 관리하는 매칭 풀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개발 중에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부족하게 될 경우 별도의 추가 장비 증설 없이 개발자들의 로컬 PC를 활용하여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디케이티드 서버의 로컬 개발 디버깅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는 DevOps의 데디케이티드 서버 관리 페이지인데요. 개발 내부 데디케이티드 서버와 프로파일링용 AWS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리눅스 빌드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vOps 솔루션의 이미지를 보면 제가 실행시킨 리비전 108136 버전의 윈도우즈 빌드 데디케이티드 서버가 보일 텐데요. 제 로컬 윈도우즈 PC에서 띄웠기 때문에 소유자가 제 계정으로 되어 있고 단일 프로세스 한 개에 세 개의 멀티 세션을 사용하여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띄운 상태입니다. 멀티게임 세션이 활성화된 상태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구동시키면 멀티 세션 개수만큼 엔트리 레벨을 로팅하고 아이들 상태로 대기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위해 필요한 게임 세션 수만큼 별도의 레벨 패키지를 추가로 생성하고 로드한 뒤에 월드와 넷 드라이버 등 게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엔진 코드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각 세션마다 리슨 포트가 다르게 바인딩 되도록 했습니다. 매칭 서버로부터 특정 레벨을 로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 프로세스에서 사용할 메모리 최소화를 위해
세 개의 세션에서 동일한 레벨을 로드하게 됩니다. 이미지에서는 루피라는 레벨의 매칭 요청을 받아서 세 개의 세션이 모두 로디드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게임 세션이 같은 프로세스에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UID와 IP가 같고 포트만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칭 서버는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IP 포트 정보로 분리된 게임처럼 관리하도록 하여 각 세션마다 독립적으로 매칭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드래곤 소드의 경우 처음부터 멀티게임 세션을 감안하고 게임 컨텐츠가 구현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료된 게임 세션을 재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게임이 종료된 세션은 폐기 후 다른 게임이 종료되기를 기다리도록 처리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8800번 포트를 사용하는 세션이 게임이 종료되어 폐기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고 8801번 포트를 사용하는 세션은 테스트를 위해 제가 혼자 접속한 상태라서 플레이어는 저 하나로 표시되고 세션 상태는 플레이 중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802번 포트를 사용하는 세션은 아직 게임이 시작되지 않은 로디드 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모든 세션에서 게임이 종료되면 프로세스는 종료되고 다시 시작되어 아이들 상태로 매칭 서버의 요청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미지에서는 신규로 시작된 데디케이티드 프로세스가 기존 프로세스 UID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게임 세션 리셋이 수월하거나 처음부터 게임 세션 리셋을 감안하고 개발한다면 게임 세션을 빠르게 재활용하여 서버 운영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멀티 세션을 적용한 후 추가적인 성능 최적화를 진행하여 유저 수가 8명에서 24명으로 3배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M5 라지 리눅스 인스턴스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멀티 세션 적용 전후 인스턴스 비용은 월간 84달러로 동일하고 네트워크 비용은 유저 수가 3배로 증가해서 28달러에서 58달러로 증가되어 인스턴스당 운영비용 총량은 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턴스당 허용되는 유저 수가 3배로 늘어나서 유저당 월간 예상비용은 14.1달러에서 7.8달러로 44% 추가적인 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데디케이티드 서버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AWS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과 그 성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최적화 전후에 따른 데디케이티드 서버 비용 절감 사례에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드래곤 소드는 개발 중인 프로젝트라서 서비스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해 보기 위해 과거 제가 직접 데디케이티드 서버의 최적화를 담당했던 프로젝트의 절감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UE4 기반 슈팅 장르로 8kb/8km 오픈월드 레벨에서 최대 100인까지 동시 플레이가 가능하고 스팀을 통해 전 세계 국가에서 글로벌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서비스가 종료되어 아쉬움이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최적화 전에는 10명의 플레이어만으로 평균 틱이 115ms였지만 최적화를 통해 100인 플레이 시 평균 틱을 30ms로 낮췄습니다. 피크 메모리 또한 12기가에서 6.5기가로 낮췄습니다. 이로써 필요한 인스턴스 타입을 C5 2X 라지에서 M5 라지로 낮출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리눅스 운영체제 버전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최적화를 통해 송신 데이터를 피어당 30kb/s에서 10.2kb/s로 낮췄습니다. 프로젝트 S의 최적화에 따른 데디케이티드 서버의 월간 비용을 추정했던 내용입니다. 유저 밀도가 1인 경우, 즉 항상 최대 인원인 100명이 플레이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내역인데요. 최적화 전에는 유저 1인당 월간 비용은 14.3달러였습니다만 최적화 후에는 월간 비용이
유저당 $3.6로 그 당시 약 75% 비용 절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망 시 플레이어 이탈 등으로 인해서 유저 밀도가 항상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유저 밀도인 경우를 기준으로도 추정해 봤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유저 밀도가 높을수록 $7.2에서 $3.6로 유저당 월간 비용이 낮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인스턴스에 가급적 많은 유저를 허용하는 것은 성능 네트워크 최적화만큼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S의 데디케이티드 서버의 운영 비용입니다.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최고 동접은 7만 명이었습니다. 게임 접속자 수 중에서 70%인 4.9만 명이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접속 중이었고 게임당 유저 밀도는 0.5였습니다. 온디맨드 인스턴스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서버 비용은 월간 13.2억 원에서 2.9억 원 이하로 줄어들었고 서비스 기간 동안 월 최대 10억 원 이하를 절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운영 비용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서비스 시에는 플릿IQ를 통해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했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온디맨드 기준인 2.9억 원보다 훨씬 더 낮은 비용이었다는 것만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출시 전이지만 드래곤소드도 비슷한 방식으로 데디케이티드 서버 운영 비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버 운영 비용 예상에 앞서 전에 언급한 최적화 전후 비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멀티게임 세션을 적용한 후 인스턴스당 게임 세션이 1개에서 3개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스턴스당 플레이어도 8명에서 2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유저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능 최적화를 통해 코어 성능을 낮춘 C5X라지 윈도우에서 M5라지 리눅스로 인스턴스 스펙을 낮췄고 월간 인스턴스 비용을 $270에서 $84로 줄였습니다. 네트워크 비용은 유저 수가 3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최적화로 인해 $78에서 $84로 비슷한 비용을 유지시켰습니다. 이를 유저 1인당 월간 비용으로 계산하면 $43.6에서 $7.8로 82%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시 접속자를 7만 명으로 가정시 멀티플레이 비중에 따라 절감 비용을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동시 접속자 중 25%인 17,000명이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접속한다고 가정한다면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줄어들어 월간 8.2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50%가 멀티플레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20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줄어들어 월간 16.4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75%인 5.2만 명이 멀티플레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30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줄어들어 월간 24.6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합니다. 하운드 13에서는 드래곤 소드를 함께 개발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